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. 운동을 했더니 허벅지 앞이 두꺼워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오늘은 앞으로 툭 튀어나온 앞벅지를 빨리 없애는 스트레칭 세 가지 동작을 가지고 왔어요. 스쿼트나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한 후 꼭 따라해보세요. 그럼 바로 스트레칭하러 가볼까요? 천장 보고 누워서 준비. 무릎을 접어서 발끝을 엉덩이 옆쪽에 놓아주세요. 30초 유지. 앞벅지가 시원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무릎을 최대한 바닥에 닿아볼게요. 호흡 내쉬며 조금씩 아래로 눌러주세요. 무릎이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. 앞벅지가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.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접어 더 이완될 수 있도록 호흡하며 조금씩 눌러주세요. 30초 유지할게요. 이완하는 다리 쪽 엉덩이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. 앞벅지가 더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먼저 위에 올려두었던 다리 내리고 접은 다리 쪽도 천천히 펴주세요.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접어 엉덩이 옆쪽에 놓고 무릎을 최대한 바닥으로 눌러 앞벅지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껴볼게요. 30초 유지해주세요. 호흡 내쉬며 무릎을 조금씩 눌러볼게요.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30초 유지할게요. 이완하는 다리 쪽 엉덩이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. 좀 더 시원하실 거예요. 호흡하며 더 이완. 위쪽 다리 먼저 내리고 반대쪽 다리도 천천히 펴주세요. 이번에는 무릎 세워 일어난 후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볼게요. 허벅지와 종아리가 직각보다 더 크게 멀리 뻗어서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. 이 상태로 30초 유지할게요.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천장으로 뻗어 코어도 자극시켜 볼게요. 호흡 내쉬며 앞다리 쪽으로 더 눌러 허벅지 앞쪽을 더 이완시켜주세요. 중심을 뒤쪽 다리로 옮겨 앞다리를 가져올게요. 반대쪽도 똑같이 무릎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좀 더 멀리 직각보다 크게 뻗은 상태에서 골반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세요. 허벅지 앞쪽 자극을 느끼면서 30초 유지할게요.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천장으로 뻗어 코어도 자극시켜 볼게요. 천천히 중심을 뒤쪽 다리로 옮기고 앞다리를 가지고 오며 마무리. 앞벅지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셨나요? 예쁜 라인 만들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라인이 두꺼워지면 안 되겠죠? 운동 후에 꼭 앞벅지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주세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. 안녕!